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메입니다. 비 오는 금요일이네요. 네. 점심시간, 네. 샤론코치 저녁교육 Q&A 진행할까 합니다. 저 잠깐 세팅 좀 할게요. 네. 패드 세팅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잠깐 인사를 나누다가, 예,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 네, 가급적이면 예, 순서대로 예, 여러분에게 예, Q&A 해드릴 겁니다. 쇼펌으로 만들어서 릴스에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디에 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질문은 라이브 때만 가능하고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Q&A 할 때 제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많은 양을 답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래요. 질문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어떤 답이 있어요. 대부분의 강사들은 그렇게 답을 많이 해줘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봐서 우리의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아 코치님이 이러이러해서 했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을 것 같아요.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식사는 잘 하셨어요? 전 어제 오랜만에 그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을 마셨어요. 예, 간만에 먹는 맥주가 정말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일어났고 또 새벽에 많은 일을 했어요. 네, 점심은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처에 쉐이크쉑 버거가 있어요. 거기에서 커피하고 그 다음에 프렌치 프라이에다가 베이컨 하나 얹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커피가 진짜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커피 비 오는 날 정말 너무너무 따끈한 커피 한 잔 행복해졌어요. 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음악 듣고 있다가 사무실 들어왔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라방 처음이시란 분들도 많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참 우리 엄마들은 아이 키우면서 고민이 참 많죠.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시간이면 우리 딸은 거의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딸하고 같이 네,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고 또 아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들은 지금 출장을 와 있어요. 저희 집에서 지금 예, 출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들이 건강검진 때문에 그래서 또 저도 또 간단하게 또 보이스톡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서 들어옵시오. 레하우스님, 아이 아프다고 제가 피드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괜찮나요? 예, 걱정 많이 했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비 오는 날 따뜻한 아메리카노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특히 커피가 맛있었던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끓였던 것 같아요. 물 자체를. 아주 정말 팔팔팔팔 계속 끓인 물로 했는지 진짜 맛있었어요. 물론 아메리카노가 기계에서 뜨거운 물이 나올 텐데 되게 농축된 그 뜨거운 물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녀의 나이 혹은 학년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성별, 예, 세 번째는 거주지요. 네 번째는 질문 두 줄 내지 세 줄 요 1, 2, 3, 4를 지켜주신 분에게만 답변을 드릴게요. 특히 여러분이 마치 뭐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툭툭 던지는 질문은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양식을 지키셔라. 다시 한번요. 아이의 연령 혹은 학년 알려주시고요. 성별 알려주시고요. 거주 지역 알려주시고 질문 두세 줄 정도 알려주시면 제가 가장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든지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워낙 Q&A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 잘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한 줄에 한 먹이 해야지 이게 끊어지면 제가 패드 두 개를 놓고 해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인스타그램은 동영상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데 왜 유튜브에서 안 하고 동영상, 인스타로 할까 한다면 이게 나중에 쇼폼 만들 때도 편하고 여러분이 접근성이 확실히 인스타가 편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질문을 좀 정확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쪽에서는 여러분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글을 보고 또 한쪽의 패드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이 피드백을 주셨을 때 또 드릴 거예요. 네. 자, 보자고요. 네. ELK 원님과 한번 해볼까요? 초오여아 경기도 심화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심화 문제에 접근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 자, 심화는요, 기본적으로 수학이 개념이 있고 응용이 있고 그리고 심화가 있고 그리고 또 경시, 이렇게 네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만일에 심화가 어렵으면 중간에 우리는 실력이라는 한 단계를 넣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심화를 힘들어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개념도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죠? 레벨 2는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레벨 3를 넘어가려고 해. 그러면 기존의 지식에 약간의 업되는 버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북리하는 그런 인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빨리빨리 했으면 얘는 미션 클리어만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북리하는 수학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배운 게 뭐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걸까? 이게 이 개념일까? 라는 뭔가 약간 발효의 과정 아니면 농축의 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은 도전을 못해요. 이거는 수학적 문제보다는 그 넘어서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장 먼저 아니면 혹은 엄마가 힘들면 1대1 선생님이 자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갔을 때 기술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 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자 한 개, 두 개, 세 개의 개념과 정의를 사용했다면 심화 문제는 다른 데서 배웠던 거는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질문을 보고 네가 이 질문에서 떠올리는 유추되는 어떤 개념, 정의를 섞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어떻게 해요? 확장하는 거거든요. 깊이로 내려가지만 옆으로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질문만 갖고 푸는 게 아니라 네가 그동안 알았던 것들 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믹스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시간을 넉넉히 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새로운 문제를 접근했을 때 내가 쉬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 문제 안에 있는 것만으로 풀 수 있었는데 이 심화라는 거는 내가 이 문제는 없지만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을 믹스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학 문제 풀이가 아니라 철학 이야기 같죠. 그런데 수학 자체가 사고력이잖아요. 생각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해보자 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하드하네요. 네. 자, 러브님, 러브 프로라님은 7살 남아 서울 내년 초1 입학 때 엄마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빠 없이 캐나다 1년 공립초를 보내려 가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캐나다 가서 1년 동안 공립학교를 다닌다의 의미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현지 가서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우고 싶다. 혹은 조금 더 아카데믹한 걸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엄마랑 아이랑 둘이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살았을 때 경제적 비용을 만일에 이걸 단순히 영어 실력 능력 향상에 결부시킨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4학년 때 가라. 그때 가서 캐나다 학교 가서 배운다면 영어 실력 굉장히 향상될 건데 지금은 캐나다 자체가 기본적으로 킨더에서 그레이드 1 갔을 때에 그런 학습량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히 서울에서 만일에 대치동에서 아니면 뭐 게이트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원어민들이 배우는 영어 수업은 천천히 진행하거든요. 자, 반대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이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는가 보시면 돼요. 그게 캐나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시간 말고 한 1, 2년 있다 갔다 오는 게 어떨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의 놀이다, 경험이다 한다면 4주 정도 엄마랑 가볍게 캠프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답을 받으신 분, ELK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답을 조금 주십시오. 네, 그래야 또 제가 이렇게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또 볼까요. 챈스님이 4살 여아 부천 쇼폼을 보다가 어제 예비초 클래스를 결제 후 첫 강의 들었습니다. 다 듣고 다음에 저는 꼭 라방으로 여쭤보겠다고. 그러세요? 챈스님 4살인데 예비초 클래스 보셨군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자료를 꼭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여러분이 또 이걸 갖다가 스크랩북으로 잘 만드세요. 예, 책자료 만드셔도 좋고요. 두고두고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아, 러브님이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강의 플랫폼 샤론 코치 클래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샤론 코치 강의가 연령별로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동그리님이시네요. 네. 7살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엄마예요. 부천에 살아요. 내년에 학교 입학 예정입니다. 한 곳은 2학년까지 반이 하나고 한 곳은 3개 반이지만 평이 좋지 않아 정말 고민됩니다 라는 것인데, 저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는 제일 좋은 초등학교가 집에서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학교가 정통적인 학교든 혁신학교든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세 번째, 반이 많던 적던 큰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은 특히 유치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혹은 우리 아이가 유아학원에 가서 과연 몇 명인가를 되게 중시 여겨요. 그거는 한 시간을 6명이면 나누기 6을 해서 정확한 그 시간의 양을 아이한테 준다고 착각하시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인원이 적으면 선생님들이 케어하는데 편리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까운 데 가라라는 거 하나. 그리고 평이 좋지 않아란 말들도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3개 반이야. 그럼 어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기간이 3개의 그 반에 아주 공평한 질문지로 표본을 삼고 여론조사 했다 그럼 믿어야 되겠지만 몇몇 엄마의 말 가지고 무엇을 믿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그래, 여기는 다 그래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냥 다니기 편리한가.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거는
자, 7살 쌍둥이인데 한 곳이 2학년까지 반이 하나란 뜻은 우리 애가 한 반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엄마가 우리 집에서 쌍둥이로 계속 키웠어요? 근데 교실에 한 반에 있고 싶니? 아니면 따로따로 있고 싶니?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저라면 딱그 파트만 본다면 저는 예, 반이 여러 개인 반으로 보내고 싶어요. 왜? 아이들이 형제라는 이유로, 아니면 트윈이란 이유로 굉장히 약간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본다면 저는 그냥 세개 반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답이 되었죠? 오늘도 너무나 엘레강스하세요. 이 원피스는 요즘 여러분 COS 코스 옷 많이 입으시죠? 제가 몇년 전에 뉴욕 갔을 때 날이 너무너무 생각보다 더워가지고 원피스 하나를 입고 싶어서 샀던 그냥 완전히 H라인의 롱 원피스에 약간 치파오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세상 편해서 일단은 원피스 입을 때 우리가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속치마를 입어야 되나 안 입어야 되나 불편하지 않아요? 얘는 안 입어도 돼요. 그냥 안 비쳐요. 이게 1번이고. 또 생각보다 구김도 적고 빨아서 툭툭 털어서 입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적당히 네크도 많이 파이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거는 소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소매통도 넓지도 않아서 그냥 일상복으로 이렇게 딱 좋다. 예. 근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목걸이를, 얘 목걸이에 얘를 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옛날에 스페인 갔을 때, 예, 그때, 예, 우리, 하나 제가, 샀었죠. 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레이첼 님이 아이 8살이 되고 보니 코치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다고. 네. 김동근 님, 아이들 의견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1년 정도 리스를 쭉 보셨다고요? 네. 자, 또, 이게 잠깐만요. 얘가, 살짝, 네, 올라갔어요. 네. 좀 찾을게요. 자, GHGH1924님, 네. 초5, 아들. 중계동 수학, 영어, 논술, 태권도를 보내고 있는데 다른 학원을 더 보내고 싶은데 어떤 과목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거예요. 초5 아들이에요. 태권도를 주몇회 하는지가 궁금해요. 만일에 태권도를 주 5회 간다, 4회 간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학습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영은 먼저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친구가 수학이 진도가 어디가 나갔느냐도 중요해요. 수학을 뭐 3회 정도 나가고 선행이 한 2년 정도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해야 될 거는 과학, 예, 과학 이론 학원에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논술 학원을 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책을 많이 읽히고 싶어서 혹은 쓰기를 하고 싶어서 한다면 사실은 논술 이전에 교과 국어, 네, 즉 시험용 국어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공비하고 만점항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지영님이 네, 초2 남아 대전 영어는 대형 어학원을 주 4회 3학년부터는 수학을 달려야 할것 같아요. 현재 한 학기 예습 연산은 3학년 거 선행을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초2죠. 네. 영어를 지금 어학원에서 주 4회를 하고 있네요. 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 학원을 다녀와서는 반드시 예습, 복습, 숙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학원에서 만일에 온라인으로 책을 읽어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거를 다 읽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엄마가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영어 유치원이든 영어 학원이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런 서포트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쫄래쫄래 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혹시 이 아이가 7살, 8살, 9살, 3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사고력 수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만일 안 했다 한다면 지금 이래도 기본적으로 뭐 아주 쉽게 플레이 팩토라든가 아니면 수학의 서술형 교재 같은 거 있죠.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것들, 그런 거 아주 쉬운 버전, 즉 텍스트로 있는 문제들을 푸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산은요, 그냥 무학년 개념으로 문제집 같은 거 아니면 학습지 같은 거 쭉쭉쭉 이어나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학년부터 수학 선행이라는 거는 이제 수학은 선행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재학년 심화와 선행이 같이 나가는 거지 선행을 쭉 하고 재학년 심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3학년부터는 최상위 S 혹은 최상위 수학을 꼭 최상위 수학 S 최상위 수학을 꼭 풀 수 있는 지금 초1 초2는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여러분이 한번 심심한데 하트나 한번 날려보실래요? 네. 너무 긴장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내 질문에 답을 언제 해주시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쇼펌으로 우리 감독이 만들어요. 그래서 감독이 만들기 때문에 가끔 자막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 거는 어디 나가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고마워죠. GH님이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태권도 주 5회인데 좀 줄이고 코치님 말씀대로 과학 국어를 알아봐야 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태권도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된다.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엄마들이 워킹맘이거나 아니면 아이를 특별히 어디를 보내긴 뭐하고 또 집에 있는 거는 좀 불편하고 이랬을 때 주 5회로 많이 이렇게 체육이나 피아노 이런 거 돌리시거든요. 예, 절대 저는 비추합니다. 네. 자, 볼까요? 네일팡님이 9세 초2 여아 천안 현재 소마를 다니고 있는데 창의 수학을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지 교과로 넘어가는 시기가 고민입니다. 창의 수학, 사고력 수학 이런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교과 수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등 1, 2가 초등 저학년이고요. 초등 3, 4가 초등 중학년이에요. 초등 5, 6이 초등 고학년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학 선행은 초등 중학년부터 나가는 겁니다. 3학년, 4학년부터는 아이의 능력에 맞게 수학의 선행 속도를 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까지, 1, 2학년까지는 영어하고 사고력 수학 비중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당연히 모국어로서의 국어, 그리고 초3부터는 이제 시험용 국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일님은 샤론코치 클래스 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초등저 클래스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꼭 들으시거나 아니면 초등고 클래스 B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권지용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사고력은 선생님께서 권하지 않으셔서 최상위 S까지 학원에서 풀렸어요. 문해길
구매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숙제 밀착해서 봐주고 영어 원서를 1, 2권씩 읽히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문의 길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2학년까지 심화가 끝난 아이들이 문해결 2학년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해결 1학년 거 풀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나요? 네. 이제 이렇게 저희 쇼폼을 만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답변 감사하다는 글도 오고, 저도 이런 거 고민했다는 얘기도 오고, 또 가끔은 이제 말도 안 되는 분들이 막 이상한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무심하게 지웁니다. 네. 저희 관리자가 지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되고, 또 제가 쇼폼을 만들 때는 절대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질문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은, 그 상담을 해도 한 번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없고, DM으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LHSRAJ님. 초이 여아 양천구 신정동 영유 1년차 이후 영어 애프터스쿨 다니다가 중단한 상황입니다. 다시 영어학원 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 다니고 싶은데 비약군지 학교 교육 격차가 있는 동네 영어학원을 다녀도 될까요? 페디아 플러스 그래도 목동의 대형 어학원을 가도 될까요? 사실 영어학원은 3학년, 4학년은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영어학원에 갔을 때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영어 공인 성적을 초등 고학년 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중학교 내신을 위해서 문법을 가는 게 초등 고학년들의 방향이거든요. 그랬을 때 3, 4학년에서 집중해야 할 거는 학원의 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읽은 것을 자기가 비판적 사고력도 갖고 그리고 쓸 줄 알 수 정도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학년, 4학년은 리딩 컴프레션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절에 토플을 할 수도 없거든요. 두뇌도 아직 덜 자랐고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굳이 그렇게 도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영유는 1년 했고요. 애프터스쿨 다니고 좀 쉬었어요. 그럼 사실은 영어의 절대적인 학습량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페디아 플러스 다녀도 될 것 같다. 페디아 학원도 굉장히 좋은 학원이거든요. 물론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지방에 갔을 때 똑같은 퀄리티로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실력 그리고 또 강사진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재가 똑같더라도 동질의 수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페디아 학원이 좋은 학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도 꾸준히 다니는 게 맞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이 어린 학생이 멀리까지 학원을 다니는 거는 비추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예. 나인님이 홍콩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볼까요? 네. 둥지맘님. 네. 초5 여아 분당. 코치님, 학습 문의보다는 아이가 요즘 들어 긴장되는 상태가 자꾸 마음이 떨린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말로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주면 좋을까요? 예. 네. 엄마의 100마디 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질병이다 아니면 그냥 시민적인 마음의 상태 문제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막 떨려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위로해 주는 것보다 저라면 그냥 병원에 갑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튼튼한데 마음을 굳게 먹어 요즘 고민하는 게 있니 이런 게 100배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아이의 학습 상태를 보셔야 돼요. 혹시 이 아이가 번아웃이 온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많이 그동안 열심히 달렸나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가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자, 엄마는 만일에 마음이 떨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이 떨려? 그래? 그럼 우리 이거 알아보자 이게 답이에요. 괜히 엄마가 아니야 괜찮아 인생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게 가장 더 명확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에 관련된 거는 1차적으로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적인 요소는 우리가 마음에 관련된 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풀면 되는 겁니다. 예, 답이 되셨죠? 네. 네일님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바로 해결되었다고. 둥지만이 역시 코칭이 우문현답입니다. 그죠? 예. 참 이게 중요해요. 네. 아, IH님, 항상 목동권과 동네권 학원에서 고민이었는데 정확하고 뚜렷하게 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샤론 코칭 진리라고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래 하는지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 일 한 지가. 그래서 요즘은 또 제가 그 대치 명인학원에서 기획 홍보, 예, 교육 이런 또 MIA라고 이런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업들하고 또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되게 재미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오프에서 만나는 뭐 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점점 줄이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 상대로 이렇게 온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입장에서는 재능 기부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도 풀어주고 이런 거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합니다. 네. 자, MIJU님 10살이에요. 네. 초3이죠. 네. 남아 용인. 교과 수학을 주3회 공부방에서 하고 있어요. 태권도도 주3회. 수영도 주1회, 영어도 주3회, 미술도 주1회,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한자어는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영어를 어려워해서 고민입니다. 라는 글이에요. 수학 주3회, 영어 주3회, 그리고 또 예체능이 태권도, 수영, 미술. 너무 많아요. 네. 미주님? 너무 많아요. 예. 과연 이게 양적으로 미는데 효율적일지는 궁금하고, 그리고 초3이 왜 수학 전문 학원을 안 다니고 공부방을 다니는지도 저는 조금, 예, 의아해하고, 왜 태권도를 주3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오히려 국어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학년이고요. 한자어를 스스로 한다고요? 한자어를요? 그래요? 한자어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럼 더 발전시키는데 급수는 필요 없고요. 오히려 국어 교과서 안에서 한글로 써 있는 한자어가 많습니다. 그런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좋고요. 자, 영어는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는 스타트 라인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영유 3년에,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년, 6년 차이나가 있고요. 어떤 애들은 정말 초3에 바로 1년 차인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내 아이의 스타트에 맞게 그냥, 예, 제 속도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더 예복습, 그 다음에 숙제 체크하셔야지 영어는 느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중복된 질문에서는 제가 답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윤님, 7살 여아 경남, 영유 3년차 올해 졸업반입니다. 주변 환경을 잘 타는 아이는 사립초가 나을까요? 공립초 가서 열심히 하는 학원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사립초를 갈까? 아니면 공립초에 가서 학원을 다닐까? 이런 얘기죠. 사립초 가도 학원 다녀야 되는데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맞아요. 그렇죠? 자, 근데 주변 환경을 잘 탄다 이 뜻은 뭐냐면 첫 번째,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돋보이는 걸 좋아하는지 다릅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가도 중간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난 1등은 싫어. 그냥 묻어가서. 그러면 좋은 그룹에 들어가서 중간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좋겠죠. 그런데 만일에 하향한다면 아래 내려가서 중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기질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립초 가서도 수상권에 든다. 왜? 교내 경시가 공립초에 비해 사립초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다양합니다. 수상권이 되려면 대부분 사교육의 도움을 받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비교다. 그냥, 내가 초등학교 때 등록금 이만큼 내겠다. 아니면 사립초에 그 예, 졸업장을 얻겠다라는 문제. 아니면 나는 그냥 초등 저학년까지는 아이를 좀 편안하게 키우겠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르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BABBYY님. 초1 영아 광주. 인류 출신인데 영유연계어학원을 다닙니다. 아예 수준보다 높은 반인데 단어 시험을 일주일에 30개 품사 예시문 외워서 테스트 보는 중입니다. 아이는 영어는 재미있는데 단어 외우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하는 게 괜찮을까요? 자,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영유연계대 어학원 다닌대요. 그러면 적어도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2년간은 확실하게 다니셔야지 영유 출신 애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단어인데요. 자, 30개예요. 그럼 일주일을 따지면 일요일 빼면요. 하루에 5개씩 외우는 겁니다. 자, 엄마가 의도적으로 하루에 5개씩 외우게 해요. 자, 그 다음 날은요. 자, 어제 외운 거 5개, 오늘 외운 거 5개, 10개 합니다. 즉, 5개는 3개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어제 배운 5개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하는 겁니다. 누적.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엄마가 집에서 테스트하고 그리고 학원에 가서 시험 봅니다. 훨씬 잘하지 않을까요? 자, 단어를 모르고 무슨 공부를 합니까? 안 되겠죠. 자, 어학원의 형태는 four skills. 자,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네 가지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이미 어릴 때 했어요. 자, 이제 초일 때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도와주고 재미있게 한다면 이 또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자 고비고비가 힘든데 이거를 갖다가 회피한다, 도망간다, 앞으로 어떤 공부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즐겁게, 재미있게 엄마가 놀이식으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카드도 만드시고요. 들어서 이야기도 하고, 얘는 그냥 영어가 노베이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애를 영어 가르칠 때 어떻게 했죠? 단어카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들었죠? 이런 식으로 엄마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답변을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뭐 감사 인사를 하시던 답을 하던 해보십시오. 네. 네. 자, 목님. 네. 초1 여아 세종 내년 주재원 발령으로 체코 국제학교 준비 중인데 지금 어떻게 공부 커리큘럼을 잡아가야 할까요? 체코 국제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이 교과서가 없는 창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지금 초1이에요. 내년에 가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에 충실하세요. 지금 세종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열심히 다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 자, 내년에 체코를 가요. 국제학교를 가요. 그 얘기는 뭘까요? 자,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뜻이고요. 체코의 역사라든가 체코의 문화 속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글로 된 체코 책을 한번 보고 아, 체코란 이런 곳이구나. 체코의 역사가 이렇구나 정도 알면 마음이 좀 편하고 친숙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영어가 가장 중요하죠. 말하는 영어, 쓰는 영어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체코 국제학교의 커리큘럼 따라서 여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클래식한 과목들이 있죠. 자, 영어가 있을 것이고 매스가 있을 것입니다. 수학이 있겠죠. 그러면 영어로만 영어로 써 있는 수학책을 공부하면 되겠죠. 자, 교보문고나 큰 서점과 매스 교재가 많습니다. 그런 거 사서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예, 답변이 되었죠. 네.
베이비님, 코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괜히 제가 나중에 번아웃 올까봐 지레 겁먹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1학년인데 뭘 이렇게 시키냐고요 하고요. 엄마가 다시 마음 잡고 즐겁게 서포트 해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론 코치님 최고십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이에 대한 고민은요, 주변 엄마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답하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슬쩍 보는 거예요. 힘드는구나. 이게 가장 솔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뭐 많이 만나진 않지만, 여하튼 만났을 때, 어떨 때 딱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약간 그 가스라이팅의 느낌 들 때 있죠.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격리시키려고, 나를 분리시키려고, 아니면 나를 자기한테 예속시키려고 하는 말이구나 딱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인연을 끊으셔야 돼요. 즉 우리가 도망을 나오는 뭐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위험하네.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럼 딱 도망 나오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살짝 오거든요.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 느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그런 관계 안 해도 됩니다. 자, 목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걱정만 앞섰는데 아이 입장에서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준비할 수 있겠군요. 차근차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윤니 코치님 매번 진심 어린 인생 상담 아이 코칭 감사합니다. 코치님 책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제 책이 참 많죠. 네. 자, IS 세일이 님도 공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주셨네요. 네. 자, 또 봅시다. 네. 제이윤님. 7세 남아 위례 개인 영유 2년차입니다. 개인 영유가 뭐예요? 영어 유치원인데 개인이 운영하나요? 전 개인 영유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초등 때부터 다니던 영유 연계나 다른 어학원을 다닐지 영도 화상영어로 할지 고민입니다. 아니 7살 남아잖아요. 이제 영유 2년차를 다니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질문? 예, 다치면 다시 올려보실래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요? 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자, 지금 7살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초등 때부터 다니던 영유 연계 이게 뭐예요? 7살인데 무슨 초등이 왜 나오죠? 나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JYOUN님 요거 지금 바로 다시 올려보실래요? 아니면 패스할 거니까 네, 올려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도서관과 화상 영어로 영어가 된다는 환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엄마 앞에 영어로 영어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냥 한 요소예요. 한 요소. 예, 영어 도서관도 한 요소예요. 예, 화상 영어 한 요소예요. 초등 때부터 학습 방향 나중에 질문하세요. 지금 7세 질문하세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 도서관은요, 내가 그냥 영어를 막 힘들게 하다가 잠깐 쉴 때, 그 정도 약간 좀 휴식기 그 정도의 커리큘럼이지 이거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외국어예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자, 초3 남아 동대문구 사구력 수학 주 1회 교과 진도 3-2 현행 최상위 S 문제집 3-2 겨울 방학부터 교과 수학 학원 대신 과외로 주 2회 수업 받아볼까 하는데요. 초사 수학 학원 과외 무엇이 더 좋을까요? 아이 성향은 과외도 잘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냥 로이만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 나는 학원 다니기 싫어. 그럼 과외시키면 되는 거고. 나는 과외가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사실은 아이의 그 수학 실력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 이거는 퀄리티가 다르니까. 근데 저는 수학이란 과목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적어도 아니면 공대 나온 사람이 그리고 많이 가르쳐 본 사람이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면 수학 전문학원의 강사들이 그나마 검증된 사람이 아닐까요? 자, 또 하나. 지금 3학년이에요. 근데 3-2 현행? 늦습니다. 진도. 예. 최상위 S만 한다고요? 더 빼셔야 돼요. 예. 지금은 과외다 학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적인 진도가 너무 느리다. 그리고 사고력은 이제 다닐 필요는 없다. 아,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답 되셨나요? 네. 아이 친구 엄마와의 관계는 요즘 고민이었는데 뜻밖의 답변을 받았다고요. 아, 네. 인간관계가 참 어렵죠. 저도 어제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저는 진짜 AI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정 소모하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실제로 제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컨텐츠 만드는 게 전 좋지 그것도 아닌 일부 인간들과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그 감정 찌끄러기들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 내가 이런 게 참 취약하구나. 회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없었으면. 네. 너무 피곤해요. 제가 얘기합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각자 일하자. 서로 엮이지 말자. 그리고 인생이 절대 경쟁이에요. 절대 상대 경쟁이 아니거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면 되는 거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러는지 저는 그런 감정을 너무 소모적이라서 계속 속상해요. 예,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자. 마이 멜로디님, 초이 남아 경기도 의왕. 자, AR2.5. 원어민 공부방 다니는데 좀 천천히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리딩 또는 라이팅 중점학원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 초5에 미국에 1년 갈 예정이에요. 아니, 원어민 공부방인데 거기에서 리딩도 안 하고 라이팅 안 한다고요? 이거는 좀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원어민 공부방에서 당연히 리딩도 하고 라이팅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초이 AR 2.5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별로 뭐 이런 읽기 레벨은 의미가 없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원어민 공부방에서 과연 뭐 교재를 쓰거나 커리큘럼이 있거나 여튼 이 아이의 초6까지의 그 커리큘럼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아이가 어차피 초5 때 미국에 1년 간다고요. 1년 간다고요. 그러면 잠깐 다녀오는 거죠. 초5에 갔을 때 미국에 초5는 생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가 어렵다기보다는 배우는 학문의 좀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독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기 전에 선행은 2년 이상 하고 가야 됩니다. 수학 선행 2년 이상 하고 가야 되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초딩이 다 끝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기 전에 예, 중1까지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수학을 조금 더 진도를 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어 독서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라모님이 코치님 수학 진도가 고민이었는데 사고력 교과 진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힘내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맞아요. 사사로운 감정 소모 피곤해요. 잘 맞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도 부족한 인생. 네. 저도 공감합니다. 소모적인 인간관계 정말 피곤할 때가 많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 것들. 네, 그렇죠. 자, 투스토리님. 네. 13살 6학년이에요. 아들. 네, 경기, 과학고 준비 중인데, 중2가 선행 중이라 늦지만 올해 안에 중3 진도까지 나가는 걸 목표로 하는데, 너무 늦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이 아이의 능력 아니면 학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과학고는 기본적으로 입시를 좀 본다면 수학, 과학의 중학교 내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선행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얼마나 수학, 과학의 내신 과외를 철저히 하느냐도 아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영재학교 과학고, 특히 영재학교 입시가 끝났어요. 이번에 봤을 때는 뭐 유명한 학원에서 뭐 탑을 찍었다 이런 애들이 대부분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는 뭐다 이제 선행을 많이 했느냐 보다는 이 아이의 독창성, 이 아이의 정말 탐구 자세라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과학고를 가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교내 경시대라든가 아니면 수행평가 아니면 개인의 탐구활동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쪽이지 단순히 이게 선행이 빠르다 늦다가 과학고를 붙는다 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의미도 없고요. 네. 혹시 저한테까지 순서가 올까요? 그건 제가 모르죠. 본인이 한번 카운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님 고민 많이 되었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첸스님도요. 네. 자, 브라이트님. 7살 남아 양양 한글은 뗐고 수학 1학년 2학기를 시작합니다. 영어도 이제 시작을 해요. 알파벳만 뗀 상태라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브라이트님. 알파벳만 뗀 상태라 뭘 어떻게 시작할지 걱정을 하면 뭐합니까? 엄마표를 하시든가 학원을 보내시든가 궁리하셔야죠. 그쵸? 예.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참. 이 대답을 하려면 2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양양이 제가 이제 그 속초, 양양, 고성 이런 쪽에서 제가 한 2년 살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가면 사실은 참 아이를 그 공부시키기 어려워요. 진짜로. 네. 학원도 뭐 마땅하지도 않고. 근데 저라면, 네, 엄마가 뭐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누구를 만나면 제일 좋으냐면요. 영어가 그니까 약간 미국에 살다 오신 뭐 아주머니 같은 분들 있죠. 예. 내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어? 근데 양양에 와서 있어. 즉, 바이링거가 되는 거야. 이중언어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책을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영어에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게 참 좋은데. 혹시 그런 사람 있나 아파트에 한번 올려보실래요? 외국 거주 해서 혹시 우리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실 분 있으신지, 예, 그런 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도 아니다 그러면 혹시 양양에 서핑하러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인성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초2 정도까지는 이렇게 책을 먼저 통해서 접근하고, 그리고 아이표 영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사서 거기에 있는 영상 같은 것들 보시면서 엄마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고민되던 다른 문제도 함께 답을 주시니 너무 놀랐습니다. 두투님 답 주셨네요. 네. 벌써 1시 45분인가요? 네. 참, 이 Q&A가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 키울 때 온갖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얻다가 해결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래도 라방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또 많이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참 아까운 게, 제가 한 시간을 해도 뭐 몇 개를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짤로 만들어 보면 정말 제가 많은 답변을 드리더라고요. 예. 근데 자기 차례가 안 오고, 그랬을 때 막 답답하잖아요. 아, 코치님, 네, 질문에 답 좀 해주셨으면. 근데 이것도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 위주로 제가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고, 제 유튜브 구독하시고, 그다음에 제 그 블로그에 이웃 추가하시면요, 제가 100% 공지합니다, 여러분들. 100% 공지예요. 그럼 공지하는 순간에 들어오셔서 그냥 질문 먼저 다세요. 제가 이거 오픈하면, 그럼 제가 순서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네, SKF님처럼, 네, 다른 집 고민을 들어도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학부모의 질문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될 것 같다. 아시겠죠? 예. 자, 유린 이거 볼까요? 네. 초3 여아, 중동 3년째 거주, 국제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 중동이, 우리나라 중동 지구가 아니라 외국이라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 아, 외국에서 계시는군요. 네. 곧 귀임 후, 네, 해운대로 오신다고요. 영어 유지 발전 방법을 고민합니다. 대형 어학원을 가야 할지, 과외나 원어민 클래스를 찾아봐야 할지, 부모의 희망은 이중 언어입니다. 현재 튜터와 책 읽기, 네, 워드리와이즈, 화상 중 영어를 학습으로 해보지 않아서 어학원 레트를 따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유리님, 일단 저는요, 영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년 동안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왔을 때, 예, 적응하는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컬처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단은 거기에서 우리 EBS 초등 뭐 국어 강의든 아니면 사회과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시는 준비를 하는 거죠. 리터니의 준비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보다 굉장히 한자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가 특히 고급 한국어, 학술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죠. 그래서 거기 있더라도 뭐 마법 천자문이든 어떻든 간에, 예, 교과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 교과서의 한자어 공부를 꼭 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수학은 지금 한국 수학의 진도를 빼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왔어요. 왔을 때 사실 물론 부산은요 조금 대치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대형 어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는 대부분 토플 프라이머리나 주니어 토플입니다. 예, 그 교재를 보시고 준비하셔도 되고요. 저는 1년 정도는 여기 와서 그냥 좀 가볍게, 예, 개인 선생님한테 1년 정도 그냥 수업을 드리면서 오히려 영어보다는 다른 과목의 적응에 더 신경 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볼까요? 네. 자, 꾸준히 보다 보니까 저희 아이랑 겹치는 답변만 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요? 자, ENABL님이 초1부터 코치님 도움을 많이 받고 아이를 키웠고, 네, 중학교 입학을 한다고요. 네. 중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자. 자, HAYA 나리님이 대치 7세 5월에서 6월 5월에서 6월 주 2회 과외로 좀 쉬는 시간이 없었는지 번아웃인지 집중을 잘 못합니다. 풀배터리 검사했는데 인지 청각 정보 처리가 좋은데 시각 정보 처리 능력이 평균 이하입니다. 7세 고시를 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아이가 뭐 5월달 6월달 주 2회 과외했다고 번아웃이 오나요? 지금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이 얘기만 하신 건지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것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뭐 풀배터리 검사 이런 거 별로, 웩슬러도 마찬가지고 별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게 뭐 그렇게 그 정도의 능력을 원하지도 않고 아이들은 계속 발전하거든요. 자, 7세 고시라는 게 이제 뭐, 예, 학원 시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뭐 일부 뭐 수학학원 될 수 있고 영어학원 될 수 있고, 근데 엄마가 봤을 때 아이가 지금 뭐 정신적 아니면 정말 질병일 수도 있고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굳이 무리해서 그렇게 남들 다 가고 싶은 학원까지 동참해야 될까요?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한번 도전하는 건가요? 그럼 인생을 길게 봤을 때 7세 때
전체적인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도전하는 게 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라면 안 합니다. 네. 답이 되었나요? 예. 자, 김진희님. 네. 7살, 네이비초입니다. 유튜브랑 인스타 구독 중이고 블로그 이웃이라고 제가 오늘도 올렸잖아요. 인스타에 피드도 올렸고요. 네, 블로그에다 글도 올렸고요. 단톡방에도 올렸고요. 올렸잖아요, 다. 예, 네, 그거 보시면 제가 알죠. 네. 처리 속도가 느려서 밥 먹는 것도 오래 걸리고 숙제 밥 등 정말 편히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직 공부가 아니라 이 생활인으로서 태도 아니면 개인이 독립적으로 어떤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내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데 여기서 물론 부모의 도움이지만 본인이 혼자 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밥 먹고 뭐 밥그릇 싱크대에 놓는다든가 뭐 숙제한다든가 뭐 정리한다든가 청소한다든가 이런 거 칠세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초등학교부터는 자기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데 지금 7세 고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얘한테. 그렇죠? 예. 먼저 그런 것부터 먼저 만들어라.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아, HAYE. 네. 나리님.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라이팅만 부족하다 보니 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버릴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인생 길고 초등 1학년에 뭐 좋은 학원 다닌다고 이 아이들이 뭐 고3까지 간다는 거 솔직히 어려운 일이죠. 예, 길게 보는 겁니다. 길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 김지인이니까 볼까요? 7살 예비초 남아 전북 전주입니다. 책 읽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한글은 됐고 만화책을 그나마 좋아하는데 학습 만화라도 많이 보는 게 나을까요? 국어와 영어를 함께 병행해서 학습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7살 남아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 나이는 리비도가 발바닥에 있어서 막 뛰어다니면서 활동하는 나이입니다. 아, 물론 어떤 책을 좋아하느냐, 자기가 관심 있는 책은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 관심 있잖아요. 뭐 똥을 좋아할 수도 있고 자전거 바퀴에 미칠 수도 있고 개미에 빠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죠. 그렇죠. 이제 학습 만화의 문제인데 저는 학습 만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학습 만화만 보게 하는 엄마와 학습 만화를 그거를 더 연결해서 텍스트가 있는 책으로 함께 연결하느냐, 이 엄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학습 만화만 주면서 고민하는 엄마와 아 학습 만화에서 재미있는 걸 딱 캐치해서 그게 나와 있는 어떤 책을 주면서 같이 읽어보는 거. 확장 독서까지 가는 엄마가 훨씬 더 지혜롭죠. 자, 그리고 7살이에요. 국어와 영어를 함께 병행? 너무 당연한 겁니다. 7살 영어 시작해야죠. 해야죠. 예,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고력 수학, 그 다음에 영어. 7세, 8세, 9세 때 예, 중점 과목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시겠죠? 다, 자. 예, 유주님, 네. 강서구 초2 여아 청담 에이프릴 어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라이팅 숙제가 많아지고 어려워져서 많은 시간을 라이팅 숙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리딩 스피킹은 잘 늘지 않아 보이고 이렇게 저학년에 라이팅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자, 라이팅이 곧 읽기고 쓰기고 말하기예요. 자, 글을 쓴다는 거는 딱 구분이 돼 있나요? 자, 어떤 스킬 써요? 그럼 내가 생각해서 쓰는 거고요. 자, 쓴 거를 내가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많다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학원을 갔다가 주 2회 간다고 치면 나머지 5일 혹은 갔다 온 이틀, 여하튼 나누기 7로 숙제를 나눠서 하는지 아니면 몰아서 하는지, 그리고 어렵다는 것이 단어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문장 구조가 어려운 건지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강서구 청담 에이프릴이 그렇게 어렵게 진도가 나갈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만일에 어렵다 치잖아요. 그럼 얘 레벨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원에 가서 상담해보세요.
상담해 보시고 이 아이가 적정인 수업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집에 와서 숙제할 때 주 7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몰아서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얘가 오히려 더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기본 학습량이 부족한지 이런 걸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원이니까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SAET, 네. BYEO, 네. L인가요? 네. 자, 6세 여아, 부산, 센텀시티에서 최근 남천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센텀시티 영유 2년차를 다니고 있어요. 학원은 아담 리즈 정규 A반, 가을에 S반으로 이동 가능하다고 하는데, A반에 남아있는 게 좋을지 S반으로 가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현재 발레리나를 꿈꾸고 있어 발레 주 2회 미술 1회 발레를 주 2회 미술을 1회 그리고 아담을 다닌다는 거죠. 사립초 목표를 하면 어떤 학습을 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자, 6세예요. 자, 아담 리즈에서 이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가을에 S반으로 옮겨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뭘 고민합니까?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고민이에요? 그 학원은 그러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줘요? 레벨 업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얘가 S반에 수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엄마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려면 가면 되고 가서 수업 따라가는 거 도와주면 되는 거죠. 이런 건 엄마의 고민 항목에 들어있지 않다. 그렇죠? 자, 발레리나가 꿈이래요. 그래서 발레를 주 2회를 다닌대요. 뭐 6살 때 발레리나 꿈이 아닌 여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보는 거죠, 그냥. 그냥 해봐라. 자, 해봐라. 근데 저는 이거는 걸려요. 남천동으로 갔는데 센텀까지 오는 게 멀진 않나요? 예, 교통편이. 어차피 저기 여러분 라이드 하겠죠? 예, 그렇게 막히진 않나요? 예, 요 문제만 해결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네, 비 오는 날,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라이브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한 분 한 분, 제가 항상 상담할 때는 내 아이처럼,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들을 수도 있고 가끔은 코치님 너무 세게 말했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못해도요, 엄마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실력과 엄마의 실력은 별개입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아이가 못해서 내가 부끄럽고 또 그 모습이 아이한테 들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래 엄마들한테 쓸데없이 질문해서 그렇게 막 네거티브한 얘기 듣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운을 내고 아이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일요일에는요, 저 SCC 리아 캠프, 밴쿠버 캠프 여름에 갔다 오신 분들 위해서 팀 컨설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겨울에 캐나다의 4주 스쿨링 캠프입니다. 아주 명문학교에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거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예, DM 보내시기 바랍니다. 브로셔 보내드릴게요. 아이 혼자 보내는 캠프는 4학년부터 가능하고요. 엄마랑 가는 캠프는 킨더부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시간 또 제가 서프라이즈 라방을 또 기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